백신 안 맞기로 했냐고? 아니, 맞을 이유가 없어. 내가 뭐, 나가서 놀던가, 뭐, 직장에서 출퇴근을 하던가, 그런 일이 있다면 모르겠는데. 그러니까, 백신 패스가 돼도 나는 의미가 없다니까, 밖에 안 나가서. 그치, 해외 나가려면 맞아야 되지만, 이미 근데, 동남아 쪽은 백신 접종률이 많이 떨어져서 제가 동남아 공연을 가야 되는데, 그쪽은 내년까지도 공연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이, 네, 들거든요. 그래서. 아니, 뭔가 내가 맞을 이유가 있다면 맞겠는데, 지금 당장 맞을 이유가 없어, 그냥. 국내 공연은 안 맞아도 됩니다. 그래서 똘이란 거죠. 저는 솔직히, 로나 걸렸다가 탈모 오면 어떡해요? 그건 좀 문제가 될 수도. 다 나가고 싶어? 이 인간들 지금, 다 나가고 싶나 봐. 성아님 진짜 탈모예요. 저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. 이 사람들이 진짜, 아니, 니들이 그러니까 지금 오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거. 저 풍성충입니다. 진짜, 화나니까 하지 마세요. 아, 장 매니저는,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, 살짝, 위험하더라고. 아니, 있었어? 아니, 나간 줄 알았지. 아이, 참. 그래도 계속 보고 있네. 장 매니저, 이제, 2달 후면은 앞자리가 산으로 바뀝니다. 서른 되면 진짜로 체력 많이 딸리나요? 저쪽, 장 매니저한테 물어보면 곧 알려주지 않을까? 저도 아직 모르는, 그러니까 곧 알게 되지 않을까? 2달 뒤에 오세요. 아니, 괜찮아. 근데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이 이상한 거지. 원래 만 계산법이 맞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아직 25. 장 매니저 아직 28. 아, 생일 안 지났나? 27이네, 그럼. 27, 정씨랑 동갑이네요. 정씨가 누구죠? 아, 근데 장 매니저 저번에 했던 우리 It Takes Two 너무 재밌었어. 조만간 또 해야 되지 않을까. 아니, 님들 재미없었어? 그 복원 계획에 있었는데, 그 참. 스플래시 기다리세요. You are the hero가 먼저예요. 제가 You are the hero도 녹음했거든요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그냥 원곡 고증이 그대로 됐어요. 그럼 원곡을 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? 넌 원곡 들어. 그럼 여기서도 나가자. 그냥 이거부터 알아봤어. 방송 키자마자 카페 들어가서 글을 클릭했는데, 실시간 초심 찾은 사람 바로 정성아. 주 2회 방송한다 해놓고 초심 찾고 옛날로 돌아가서 주 1회 방송 예정이라고 억까를 하고 있죠? 나 이래서 바로 이제 방송 키자마자 끌라고 했어. 책을 올렸어요. 조심히 있는 사람. 아빠 나 방송 중. 근데 왜 반말하세요? 여기 따박따박 아빠한테 존댓말 하시는 분 계세요? 진심 저요. 아이, 집안이 참 엄한가 보네. 원래 근데 좀 친한, 네, 어머니와 이제 아버지, 그러니까 모자와 부자 관계면은 반존대가 원칙이에요. 이제 아버지랑 말을 놔도 높임말을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. 안녕히 주무세요. 생신 축하드려요. 용돈 좀 주세요. 저는 용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.
저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다이슨 사줬으니 합법임. 저도 샀습니다, 다이슨. 퓨어 휴미디파이 샀습니다. 이게 참 주변에서 추천을 해줘가지고, 얘 정가가 130만 원이거든요?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을 해가서, 네, 단돈 99만 원이었나? 네, 99만 원에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에 구매를 했습니다. 8만 원짜리 필터를 껴주거든요? 그럼 이제 도합 총 거의 40만 원이 세이브된 가격이라고 보면 되지. 필터가 8만 원, 그니까 필터 개비싸. 안방에 킬 거예요, 안방에. 제가 요즘 기침이 심하잖아요? 제가 훈련소에서 폐렴이 한번 걸렸었어요. 거기 에어컨 때문에 네, 엄청난 고열과 그런 기침에 시달리면서 훈련소에서 이제 수료를 받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3년째 겨울만 되면 기침이 나. 미칠 것 같아. 아무리 킹이라도 훈련소에서 아픈 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. 거기는 안 아플 수가 없는 구조야. 내 옆자리, 옆번호였던 애는 결막염 걸려가지고 격리됐었고, 다열 38도 이상은 한 번씩 올라왔고, 진짜 종합병원이야. 그러고 이제 병원 가면은 뭐 주는 줄 알아? 다 똑같은 약줘. 의문에 가고 지구병원 가도 다 똑같은 약줘. 진료 제대로 봐주지도 않아. 그거 다 비타민이라는 소리 있어. 좀 신빙성 있는데? 저는 가서 사랑니가 부었었어요. 사랑니가 여기 알사탕 군 것처럼 이렇게 부어올랐었거든요. 이제 가서 진료 보더니 이제 내가 공익인지 몰랐나 봐. 에 자대 배치 받으면 뽑으세요 이러고 그냥 약주더라고, 항생제. 내가 진짜 그 부은 잇몸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며칠을 고생을 했는데, 그래도 존댓말을 해주네요. 그거 아십니까? 훈련소에서는 공익들한테는 다 존댓말해요. 조교들도 어쨌든 뭐 현역은 아니니까 그래도 좀 유하긴 하고 존댓말 해주는 편인데, 근데 진짜 좀 아픈 친구들이 많아서 심기를 건드리면 큰일 나. 내가 조교한테 들었던 썰중 하나는, 우리 제가 육군훈련소 나왔잖아요. 육군훈련소에 이제 우리 연대 자체가 그 공익연대거든. 격리실이 따로 있어. 우리가 원래 훈련소 기간 동안은 흡연을 못하게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냥 아예 격리실에 두 명인가 들어와가지고 문 잠그고 줄담배를 피고 있었대. 그문 밖에서 행복관이 계속 막 두드리고 막 소리 지르고 해도 안 나오고 그 줄담배를 피더래. 그래서 결국 문 부수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퇴소시켰다고 그런 썰이 있었다고 하더라고. 그거 보고 진짜 묻혔네.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데 진짜들은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했지. 이제 제가 훈련소 갔을 때 애들이 저를 매겼어요.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냥 조용히 이제 수료하고 나오려고 했어. 이게 사실 다 빡빡이라 알아보기 힘들거든요, 원래는. 근데 내 이름 명찰이 여기 붙어 있잖아. 이름 보고 안 거야. 정성아? 이러면서 약간, 근데 내가 아는 얼굴이 아닌데? 이러면서.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러면서 이제 우리 분대원 중한 명한테 얘기를 한 거야. 밥 먹으면서 슬쩍 물어보더라고. 혹시 너 걔냐고.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했지. 그랬더니 이제 소문 퍼지는 건 삽시간이었어. 그렇게 이제 모두가 알게 되고, 내 옆자리였던 애가, 아니, 나는 진짜 네가 그런 애인지도 몰랐고, 그런 애라고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고. 왜냐, 빡빡 깎여놓으니까 너무 평범해 보이는 거야. 아니, 너 인간적으로 너무 평범하잖아. 누가 널 연예인이고, 그런 척 일하는 사람으로 알겠냐고. 걔 매기는 거야, 그냥. 그래서, 그렇구나. 하고 난 그때 짜져 있었지.
빡빡이 성아가 거기서 아무리 뭐라고 한들 걔가 듣겠어? 왜냐면 나를 애초에 몰랐던 사람들은 거기서 와, 너 진짜 머리 길렀을 때 사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애들이 많았어. 이게 다 빡빡 깎여 놓으면은 원래 본 이미지가 아니잖아, 사람이. 완전 달라지잖아, 이미지가.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난 더더욱 결심을 했지. 내 인생에 다시는 머리를 빡빡 깎을 일은 없다. 탈모 걸리면요? 탈모 안 옵니다. 만약에 탈모가 온다, 그러면 죽겠습니다. 내년부터는 못 봉, 저 풍성합니다. 진짜 여러분. 제가 미용실에서 듣는 말이, 샵에서 듣는 말이 항상, 넌좀 빠져도 된다고. 숱이 너무 많다고. 그거 배우임. 조용히 하세요.